백내장 수술은 도대체 어떻게 진행되는지 저는 이제 그게 좀 궁금해요. 2mm 정도 되는 작은 상처로 초음파 바늘이 들어가서 딱딱해지거든요. 백내장이 딱딱해진 부분을 잘게 이렇게 부숴가지고 작은 상처로 흡입해내는 식으로 혼탁된 수정체 백내장을 제거를 하고 거기에 이제 인공 수정체를 넣어서 이제 초점을 맞춰주게 되는 거죠. 진짜 많이 발전했네요. 갈수록 과학기술이 발달하니까. 그러면 인공수정체를 넣는 수술을 하면 노안도 교정을 할 수가 있나요? 제가 그 스마트폰 보는 게 너무 불편하고 그다음에 하루 종일 또 봐야 되고 어떨 땐 연락을 못 받을 때도 있어요. 실제로 뭐 60대의 3명 중에 1명이 스마트폰 메신저를 이용한다는 그런 통계도 있고 고령층의 디지털 기기 사용이 많아졌고 근데 스마트폰 보시는 거리가 보통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보시지? 이렇게? 한 요 정도에서 하지 않나요? 25cm. 이게 팔 이렇게 살짝 폈을 때 정도. 일상생활에 스마트폰이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환경이 됐거든요. 그래서 화두가 되기 시작한 게 바로 33cm 근거리 시력입니다. 그래서 실제 33cm가 어느 정도인지 제가 특별한 자를 준비를 했습니다. 네. 상훈 학생 앞으로 나오셔서 네. 이 자를 가슴에 대고 네, 33cm 정도 보시고 어? 네. 오, 가까운데? 되게 가까워 보이는데? 33cm는 어떠신가요? 33cm 좀 불편해요. 잘 안 보이죠? 잘 안 보여요. 네. 근데 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가까이 들어오면은 사실은 좀 잘 안 보여요. 그러니까 조금 멀리 가면은 글씨는 보여요. 이렇게. 과거에 이제 신문이나 책을 보는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조금 멀리에서 보셔도 됐었어요. 한참 이렇게 페이지를 보다가 좀 네. 넘기면 됐었으니까. 근데 요즘 스마트 기기는 계속 작동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33cm가 잘 보여야지 편하겠죠. 그래서 보통 일반 인공수정체는 멀리는 보이는데 중간거리 이내는 잘 안 보이거든요. 특히 가까운 데는 거의 초점이 안 맞기 때문에 돋보기를 써야 되는데 요즘은 다초점이나 연속초점 렌즈가 나와 있어서 그 렌즈를 인공수정체를 사용하게 되면은 백내장 수술 이후에 멀리는 기본적으로 잘 보이게 되고 가까이까지도 다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저도 사실 고민하고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언제쯤 할까 하기는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가서 한번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기는 한데요. 그 다초점 인공수정체가 모든 환자한테 적합하지는 않아요. 아 그래요? 이제 뭐 수술을 생각을 하신다 그러면은 본인 눈이 다초점 인공수정체를 하기에 적합한 눈인지를 검사를 받으시고 조언을 구하셔서 결정을 하셔야지 돼요. 수술은 물론 필요하겠지만 눈 건강을 유지시키는 게 훨씬 더 알뜰살뜰한 삶이 아닐까 싶은 생각도 드는데 좋은 것만 보고 살고 싶어. 현대인들이 가장 안 좋은 습관이 근거리를 많이 보시는 거예요. 장시간 근거리 작업을 하는 거는 피해 주셔야 합니다. 네. 특별한 증상이 없더라도 50대 이후에는 매년 안과에서 검사를 받으시고 필요한 치료가 있으면 치료를 또 받으시고 눈 관리를 잘 해주시면 100세까지 건강한 눈을 가지고 지내실 수 있을 겁니다. 네.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올바른 방법으로 눈 건강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